당신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. 내가 요즘 몸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알아? 야, 아침이면 약수터를 못 올라가. 에이, 힘이 없어서. 아, 당신 여름만 되면 입맛 없고 여름 타잖아요. 당신 같은 여자는 어? 서방이 옆에서 같이 자다가 죽어도 코골고 잘 여자야. 어? 남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말이야. 내가 뭘 당신 알기를 우습게 알아? 좌우간 당신은 내가 아파서 죽어도 눈 하나 까딱 안 할 옆에 있나야. 아니, 당신이 그렇게 보약이 먹고 싶으면 당신이 가서 직접 진맥을 하고 보약 치워다 먹으면 될 거 아니야. 왜 내 앞에서 죽는 이 사년이 엄살이야. 아니, 남편 보약 마누라가 가서 좀 치워다 주면 그거 안 돼? 아휴, 요즘 보약 한 잔 짓는데 얼만 줄이나 알아? 최하가 몇십만 원이야. 아, 그럼 남편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죽든 살든 그 내버려 두겠다 그거야? 당신이 뭘 다 죽게 생겨. 보약 지어먹고 바람 피우려는 심보 내가 모르는 줄 알아? 그럼 말 다 했어? 다 했어. 왜? 좋아. 내 더럽고 치사해서 내 보약 안 먹는다. 먹지마. 나도 당신 보약에다 먹일 돈 없어. 야, 안 먹어! 아이고, 그래도 또 이거 욕심에 오래 살고는 싶어가지고. 아이고, 징그러. 아유, 사는 게 징글징글해. 아유. 아유, 여보. 아니, 어디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이나 먹고 나가, 나가려면. 아니, 세다, 나 안 먹어. 아, 이거 왜 이래, 정말 어린애처럼. 내가 당신 같은 한방구 믿고 내가 한병생 사러 온 게 내가 후회 막심이야. 에? 그러니까 뭐 그런 줄만 알아. 에?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? 얘기해봐. 해준 거 뭐 있어? 아이고, 왜들 이랬어. 서로가 조금씩 양보들 하시지. 내가 괜히 이놈이 짓고서 내가 들어오기만 해봐라. 내가. 아이고. 네? 아니, 아니,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십니까? 네? 들어오지 마. 응?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 살아. 하늘 아래 당신처럼 당신만 생각하는 사람 또 있는 줄 알아? 그래서 내가 웃어줄 테니까. 아이고, 어? 아이고.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도. 아이고, 형님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형님. 형님, 네? 제발 고정하시고 참으세요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아니, 근데 아니지만. 형님, 저는요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. 아, 물론 형님의 경제적인 능력으로선 충분히 보약 잡수실 능력은 되시겠지만, 아니, 보약 안 해준다고 이러시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. 아니, 너 지금 나 이렇게 불난 집에 이렇게 부채질 하고 있는 거야? 어쨌든 아, 저보다는 외형적으로 형님이 건강하시지 않습니까? 아, 마이크 이거 이건. 아, 맞잖아요. 혹시 나 찾는 전화 있거든. 목동에 큰아들 집에 가 있다. 이 양반아, 난 자네가 없으면 더 좋아. 뭐 내가 잡고 싶어서 잡은 줄 알아? 뭐 뭐야? 33대 라면으로 때우는 놈 앞에서 기죽일 일 있나? 너 한번 얘기해 봐. 밥이 보약이냐? 그건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. 밥은 밥이에요. 떡은 떡이고요. 그 내가 오죽 입맛이 없으면은 그 보약을 지어 먹겠다고 그러겠냐? 나 약 아주 싫어하는 사람. 어쨌든 보약은 비싸잖아요. 1~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씩이나 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 형편에 덥석덥석 아버지 보약을 지어드릴 수가 있겠어요? 아니, 그러면 내가 이대로 기운 없이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어라 그런 말이냐? 아니, 그게 아니라요. 엄마 생각은 아버지가 보약 잡수는 대신 그 보신탕 같은 영양가 있는 걸 가끔 잡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을에는 아버지 입맛이 돌아오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조금 식은 땀이 나고 힘이 드시더라도 그때까지 어떻게 참고 견뎌보시라 그런 뜻이겠죠. 그러면은 내가 한 가닥 쓸어서서 병이라도 나면 어떨까요? 사실 보약 같은 건 목동 큰오빠가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아버지 지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. 아유, 정말 큰오빠도 너무해. 아, 그러는 너는 나한테 보약이라도 한번 지어줄 생각이라도 해봤냐?
제가 좀 장사가 어떻게 좀 잘 돼야 아버지 보약 지어드릴 생각을 하죠.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. 상국 엄마, 네. 오늘 우리 커피가 모두 합해서 몇 잔이나 나갔니? 일곱 잔. 일곱 잔에다가 아버지 커피 이거 한 잔 합하면 전부 여덟 잔이에요. 아니 여덟 잔이라니. 그 애비 먹은 것도 그 매상에 포함시키겠다 이거? 계산해 주시면 좋죠. 나야 들어와서 예, 여기도 못 오겠구만. 저,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래요 아버지. 예, 애비 앞에서 죽는 소리 그만해! 나 오늘 커피값 묻죠. 저기 식구들이 잡수는 거는요 따로 달아놓을게요. 아니 그 누구 마음대로 달아놔. 어?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애비한테 한번 크게 당해. 에? 내 얘기 무슨 소린지 알아? 저기 그럼 있지? 한 잔 그냥 쏟은 걸로 해. 내가 잘못해서 한 잔 그냥 쏟은 걸로. 예,